It's going to be so fun. However we choose to do it, and the future for Spider-Man will be different, but it will be equally as awesome and amazing. And No God! 여러분 안녕하세요, 삐맨입니다. 스파이더맨 배역의 톰 홀랜드와 마블의 수장 케빈 파이기가 스파이더맨과 MCU의 이별을 거의 공식화했는데요. I don't wanna go. 오늘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떠나는 스파이더맨으로 인해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You're done. Mr. Stark, wait. 먼저 사라지는 게 제일 아쉬운 스파이더맨의 각종 수트입니다. 피터가 직접 제작한 허름한 최초의 스파이더맨 수트부터 토니가 11벗 때 준 첫 스파이더맨 수트, 아이언 스파이더 수트, 토니가 남긴 스파이더맨 수트 제작 기계를 통해 만들어진 블랙 앤 레드 수트, 닉 퓨리가 준 스텔스 수트까지 피터의 최초의 수트를 제외하면 모든 것들이 직간접적으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캐릭터들과 연결되어 있었는데요. 다시 말해 피터의 최초의 수트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소니의 스파이더맨 시리즈에서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피터의 최초의 수트마저도 마블의 컨셉트 디자인팀이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이마저도 소니의 스파이더맨이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인데요. 결국 피터는 웹슈터부터 수트까지 다시 스스로 제작했다는 스토리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Stark left these for you. Hello, Peter. Would you like to see what I can do? 여기에 아이언맨이 남겨준 이디스라는 첨단 무기도 피터가 닉퓨리나 해피에게 넘겼다는 이야기 등으로 어물쩍 넘어가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끝나게 되었는데요. 아이언맨이 죽으면서 남긴 것이 이렇게 끝나는 게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인물들 간의 관계입니다. 인간 피터 파커와 히어로로서 피터 파커를 성장시켜주는데 1등 공신이라고 하면 당연히 아이언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Hi, Spider-Man. 네 편의 직접적인 교류, 한 편의 간접적인 교류까지 총 5개의 영화를 통해 쌓아온 피터의 경험이 하루아침에 없는 일이 된 것입니다. 물론 소니는 스파이더맨 3편에서 피터 파커를 그릴 때 이전보다 성숙해진 스파이더맨을 그리겠지만 그 원천에 있는 스파이더맨의 경험들은 직접 언급하는 게 불가능해진 것인데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아이언맨이나 캡틴 아메리카는 은퇴했기 때문에 억지로 언급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면 그만이지만 피터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만남, Who are you? We're the Avengers, man. 그리고 닥터 스트레인지와의 만남도 없는 일이 되는 것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I'm Spider-Man, then. 특히 닥터 스트레인지는 피터와 함께 먼지가 되기도 했고 함께 뉴욕에 거주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엔드게임 이후 생존한 몇 안 되는 전투력 높고 인기 많은 1세대 어벤져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두 사람의 콤비가 기대되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마블이 슬슬 판타스틱 4를 제작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작 속에서 스파이더맨이 자니 스톰의 유언에 따라 받게 된 퓨처 파운데이션 수트나 조금 코믹한 봄바스틱 백맨 수트도 볼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는 스파이더맨의 단독 영화들의 기반이 무너졌다는 것인데요. 우선 홈커밍의 경우에는 벌처에 관한 문제가 생깁니다. 아시다시피 벌처는 데미지 컨트롤이라는 아이언맨의 회사 때문에 하루아침에 자신의 회사가 도산하게 되자 훔친 치타우리의 기술들을 바탕으로 무기를 제조하고 판매해서 수익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Let's keep it. 다시 말해 벌처가 무기 제조업을 시작한 이유가 MCU의 중심에 있는 토니 스타크이고 무기 제조업에서 사용한 기술도 심지어는 MCU의 치타우리 종족들의 것입니다. 결국 MCU에서 소니로 벌처가 넘어가면서 그가 감옥을 갈 이유가 사라진 것인데요. 또 한 가지 깨알 같은 점은 피터가 학교에서 배우는 개념들 중 MCU 한정의 개념도 사라졌습니다. Strontium, Barium, Vibranium. 파프롬홈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심각한데요. 하필 파프롬홈의 적들도 토니 스타크에게 혹은 스타크 인더스트리에게 앙심을 품고 있는 기술자들이었고 또 하필 이들이 빼앗고 활용한 기술도 토니 스타크가 남긴 이디스였기 때문에 미스테리오의 런던 공격도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연쇄적으로 피터의 정체를 뉴욕에 공개한 데일리 뷰글과 편집장도 그 증거자료로 미스테리오의 영상을 사용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스파이더맨 뿐만이 아니라 토니 스타크와 엮여있는 모든 캐릭터들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소니와의 관계가 영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마블이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캐릭터들 중 가장 영향력이 강한 아이언맨을 스파이더맨의 세계에 뿌려놓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우주까지 가서 타노스와 싸우고 또 여러 일을 겪으며 인간적인 성장도 한 스파이더맨이 앞으로 소니의 영화에서는 단순히 피터가 성장했다라는 것으로만 남고 그 과정이 언급조차 불가한 게 너무 아쉽습니다.
한편 이제 시간 문제인 베놈과의 콜라보레이션은 상당한 기대가 되는데요. 베놈의 개봉 당시에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이 아니라는 점에서 많은 관객분들이 아쉬워하셨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스파이더맨과 비슷한 등급의 영화였기 때문에 앞으로 함께 활동할 수 있기도 합니다. Bye. 이제 전적으로 소니의 길을 걷게 된 스파이더맨과 스파이더맨이 갑작스럽게 사라진 마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